자신도 뽑아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반찬 뭐, 저 계산하고 이래 하면 안 되고, 일단 막 들어놓고, 중간에 뭐 원리나 논리가 뭐, 뭐다, 이것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게 오히려 학습적으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직업편에 가가지고, 우리가 직업론이 사실은 뭐냐면, 활자의 그 절반이에요, 절반. 뭘해 먹고 사느냐, 이게 그거죠, 그죠? 뭘 먹고 사느냐, 먹느냐. 그게 무슨 문제냐면 생사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죠? 생사의 문제 맞죠? 예. 생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론이 활자라고 하는 어떤 운명적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다. 근데, 이 직업론을 이제 접근해보기 위한 논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나 보고가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먼저 뭐냐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죠. 이렇게 살아 있느냐,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 이렇게 이 살아 움직이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거부터 제일 먼저 음양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 오행적인 측면에서의 그다음 세 번째 간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육친이죠, 그죠? 육친, 그 다음 기타 신살이 되겠죠, 그죠? 육친, 그 다음에 기타 신살. 신살.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음양이라는 것이 이제, 크게 뭐냐면, 움직이기 위한 살고 죽고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그 강조한 게 뭡니까? 스피드 차이다, 그죠? 살아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의 엄밀한 차이는 무엇이냐? 스피드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죠. 헷갈립니까? 이렇게 토끼에게 거북이는 뭐처럼 뭐 죽은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죠? 원래는 천지 만물에 죽은 게 없죠, 그죠?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모두 다 뭐가 존재한다고 에너지가 존재하죠, 그죠? 에너지, 에너지 존재하는데 결국 이것이 뭐냐면 역동적인 운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가 결국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기주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 뭐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 뭐냐를 잘 생각해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아, 크게 우리가 음양적인 개념에서, 이제 직업론이 뭐, 직업이 뭐면 좋겠다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이 있다, 이게 얼음이 있다. 이 얼음을 어떻게 하려면,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밀면 된다. 민다. 2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햇빛을 딱 비춰주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움직이죠, 그죠? 그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아주 신기하죠, 그죠? 아직 이게 신기 안 하면 또 딱 그런 마음이 안 되니까. 누가 저 얼음을 저지랄로 만들어 놨을까? 누가 이 얼음을 움직였냐, 옮겨놨느냐, 이거예요. 또, 누가 저 얼음을 물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게 얼음에 맞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큰 얼음에 맞으면 죽죠, 그죠? 근데 물로 바뀌면요. 뭐 웬만한 물로 맞아도 안 죽죠, 그죠? 그래서 물하고 얼음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물하고 얼음하고 관계. 그다음에 얼음이 뭐예요? 물 되고 난 뒤에 물이 더 몸에 가열되면 증기를 그죠? 증기가 되겠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뭐냐면 죽은 상태라는 거는 얼음처럼 뭐라고요? 음양의 극단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음양의 극단. 그러니까 이게 스피드가 가장 약화됐다는 건 뭐예요? 음의 기운에 갇혀 있는 거죠, 그죠? 음의 극단에 와 있을 때 꼼짝도 안 하고 죽었더라. 가뭐 하더니 꼼짝도 안 하고 죽었더라. 음기에 가린 거죠, 그죠? 음기에 가리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활동성을 크게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다. 자,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적당히 더운 기운하고 차가운 기운이 섞여서 무엇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거죠. 자,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움직임이 결국은 뭐냐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빨리 움직이는 게 뭐예요? 열받은 거죠, 그죠? 증기가 되어 뭐가 된다? 날아간다, 그죠? 날아가는 상태에서 양의 극단에 이르면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살아 움직인다고 터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이른다고 유용성을 잃는다는 거죠. 유용.
이용. 그죠? 이게 뭐냐면, 만물은 다 뭐냐면은 음양이 섞여 있을 때에 가장 뭘 많이 가진다고 해. 유용성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극단에 이르면 유용이 아니라 독성 이런 걸 가진 거죠. 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분석할 때도 어떤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걸 할 때 항상 우리가 쓰는 사물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음양이 뭐라고요? 적당히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풍기가 돌아간다 이거 선풍기가. 그럼 이 자체는 뭐예요? 선풍기 자체를 우리가 오행조 쪼갠다면 우리 소재적으로 보면 뭐 금으로 볼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금이 이제 많겠죠, 그죠? 근데 이걸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예요? 화해와 남력이죠, 그죠? 그다음에 금이 통제하는 것은 목이죠, 그죠? 예, 곡지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람의 성질을 뭐 제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선풍기 하나가 움직이는 것도 무엇이에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은 전부 다 뭐가요? 반대 것이 섞여 있다. 유용 쓰이고 있다는 것은 반대 것이 섞여 있다라고. 결국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반대 것과의 끝없는 뭐예요?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 양식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음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논을 하는데 왜 음양적인 측면이 필요하냐. 그래서 팔자의 음양적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조후적이죠. 조후. 예, 조후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조후가 고르게 조후가 잘 맞아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조화로 합시다. 화불화로 이렇게 합시다. 조화롭다. 그 다음에 조화롭지 못하다. 화하여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무엇이 다 팔자 간지 내에 차지하고 있는 글자들이 전부 유용성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불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나 수의 극단에 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극단에 가 있으니까 결국은 편협하게 제한적으로 쓴다는 거죠. 제한적으로. 그래서 이 제한적으로 결국은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음이 그때 이렇게, 얼음은 언제 많이 쓰이고? 여름에 많이 쓰이고, 그죠? 네, 여름을 무엇으로 쓰므로? 음양의 뜻을 채웠으므로죠. 음양의 뜻을 채웠으므로, 여름에 뭐가 발생한다고? 유행성이 발생합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이렇게 그 학급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급훈 이래가지고 급훈. 뭐라 쓴지 압니까?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자. 이 말이 이거 말이죠. 그죠? 필요한 사람이.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극단, 음양의 극단에 있어서 그 수나 화의 어떤 극단으로 가 있으면 유용성이 제한적이건 짧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론을 볼 때, 조후적인 측면에서 유용성이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이냐, 유용성이 약한 것이냐, 이것을 먼저 쪼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울어져 있다면 그 기울어져 있는 직업군으로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기울어져 있는 직업군. 예. 그래서 액션이 거의 필요 없는 거, 꾸물렁한 그 영부 이런 거죠. 가만 앉아 연구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음양의 운동성에서 유용성보다는 기울어져 있는 형태의 기운을 그대로 취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음양적으로 제일 먼저 이걸 조후를 통해서 쪼개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사실은 그대로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계곡에도 더위가 온다 오지 않는다. 계곡에도 세월이 흐르면 뭐냐면 여름이 오면 그죠? 계곡에도 더위가 오죠, 그죠? 유용성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번영이나 활동성이 강화되는 것이 언제라고요? 자기가 기울어진 기운을 뭐라고 음양적으로 채워줄 때라는 거죠. 채워줄 때. 자, 이걸 제일 먼저 정리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강약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자, 큰 얼음이기 때문에 이건 신강이고, 작은 얼음이기 때문에 이건 신약이다. 이런 식의 이론을 적혀놓는 게 문제다, 이게.
그러니까 강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상대적인 개념 전제수지만, 우리는 이 공부를 할때 자꾸 이 강약의 개념을 큰 얼음 덩어리는 목을 뭐 쓰고, 뭐 작은 얼음 덩어리는 불을 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쪼개려고 한다는 거예요. 큰 얼음 덩어리나 작은 얼음 덩어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엇을 짝 짓는다? 수는 화를 짝 짓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음은 무엇을 만남으로써? 화를 만남으로써 무슨 것으로 유용성을 새겨 나가고, 이것이 뭐예요? 살아서 움직여 가는 어떤 양식을 찾게 하는 어떤 패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걸 생각하자, 그죠? 우리 음양적으로 소부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느냐, 기울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오행적으로 접근할 때 이제 오행적인 접근성도 있고, 직업론을 기본적으로 쪼갤 때 굉장히 유용성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 간지술에서는 뭐라고요? 원래는 이게 뭐 22행이라 이거죠, 그죠? 천십행, 그죠? 천십행, 지12행이다 이게. 12행.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자연의 운동을 우리가 쪼개 볼수 있는데, 이걸 좀더 우리가 좀 단순화 시켜서 뭐예요? 단순화 시킨 형태 패턴이라는 것이 오행이죠, 그죠? 다닌다 이거죠, 다닌다. 목 운동을 이룬 것은 마땅히 뭐예요? 발산함. 발산 이룬 다음에는 뭐예요? 더 이상 펼쳐지지 못하고 음양의 중립적 위치에까지 발산되었다가 다시 내려가고 수렴하고 하는 것이, 그죠? 오행이죠, 그죠? 자, 이것이 이제 결국은 서로가 서로의 무엇이 되어 짝이래. 이것도 하나 큰 이제 음양이 된다는 거죠. 짝, 음양. 그래서 목은 무엇을 짝을 삼고, 토나 금을 무엇으로요? 크게 음양으로 짝을 삼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일주를 봤을 때이 사람이 유용성이 발생하는 것은 뭐냐? 뭐냐? 토나 금이 팔자에 드러나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격 보는 습관을 갖지 말아야 돼요. 격을 보는. 격도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툴이 돼요. 중요한 도구가 되긴 한데, 무엇을 해야 돼요? 토나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이 아무리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활동성을 얻게 되는 어떤 인자는 뭐냐? 토나 금이라고 하는 인자. 이렇게 활자를 볼때 토나 금을 제일 먼저 찾아봐야 돼요, 재관을. 제가 그 훈련을 막 수없이 했잖아요. 수없이. 이게 팔자를 딱 봤을 때 재관이 어디에 있느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재관에서 이 재관의 어떤 오행적인 강약이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걸 그대로 내가 이게 이 우리가 그걸 볼때 항상 일주라는 개념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오류다는 거예요. 큰 오류다. 일주가 아니고 일빈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빈, 손빈자 있죠. 손님빈자. 맞습니까? 손빈. 써놓고 당선. 그래야 돼. 차라리 머릿속에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주라고 생각한 데서 뭔가 이게 내가 주인공이고, 이게 뭐냐면은 뭐 객체든지 내가 극복해야 될 어떤 뭐 제어해야 될 대상. 거꾸로 인생의 대부분은 뭐냐면 100명 중에 80명은 일빈 팔자라면 일빈. 일주 팔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이 세상을 위해서 공여된다, 이게 공여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공여되고 이용된다, 이거. 근데 그렇게 하니까 밥 먹고 살 길이 생긴다, 안 생긴다? 밥 먹고 살 길이 생기잖아요, 그죠? 밥 먹고 살 길이 뭐라, 무슨 작용 때문에? 이두 사람, 둘 사이에 크게 봐서, 음양의 운동성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빈이 된다 하여도, 결국은, 이 토나 금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준다? 생명력과 움직임을 주기 위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세상이 원래 일빈 사회에서 자꾸 일주사회로 넘어가려고, 그죠? 그리고 책에서는 아예 일주, 해가지고, 단신약, 이래요, 단. 단신약. 이런 식으로,
예, 잠깐만. 일주만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 거예요. 일빈이 더 많다, 이거예요. 이게 일주가 될 만한 거는 100개 중에 20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일주일분이 뭐 타고날 때부터 딱 정해진 거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상황 따라서 뭐가 되었다가, 사용자가 되었다가, 노동자가 되었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주도적으로 일을 만들 수도 있고, 피동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어떻게 팔자를 접근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이런 단신약, 일주 해놓고 단신약 해놓고, 금기가 강함으로 뭐예요? 살충용인이다. 이래 배우면 이제 이 꽝 되는 거예요. 살이 중하여 용인수한다. 그래서 수운에 발복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게 너무나 막 습성이 돼 있는 습성이. 그러나 뭐냐면 약한 놈이나 강한 놈이나 주인이나 뭐예요? 그거나 인성을 기뻐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인성을 기뻐하는. 단 그것이 뭐냐면은 인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못 움직이게. 그죠? 활동성을 오히려 억제하는 존재잖아요. 그것을 아나 어른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단 인성이 없으면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인성이 없다는 것은 잠자지 않고 일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의 동작이 안 움직이는 거니까 자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맞죠? 그죠? 근데 인성이 없으면 뭐예요? 잠도 안 자고 계속 일한다. 그러면 뭐예요? 번영이라든지 음양 운동은 결과물이 빨리 나와요. 늦게 나와요. 빨리 나오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유한하다, 무한하다? 유한하다, 유한하다. 그래서 뭐냐면, 이 재관과의 음양 운동을 극단으로 가지 않게 하는 어떤 조절력 정도로서 인성이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기도 한 것인데 이것이 나를 살리는 존재는 아니다 이거죠. 이게 음양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음양 운동. 자, 그래서 이제 이 주빈이 뭐라고요? 왕래하는 것이기도 한데, 때로는 뭐가 되었다가, 빈이 되었다가, 때로는 주가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게 개념부터 딱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되냐. 팔찌 맴쪽으로 번화갈 때, 내가 빈이 될 때는 뭘더 쓰고? 관을 더 쓰고, 그죠? 관을 더 쓰고, 내 주일 때는 뭐를 더 쓰고? 내가 제어하고 통제하는 인자로서의 죄를 더 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강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무리 뭐냐면은 들판에 벼에 뭐가 많아도, 벽씨가 많아도 참새는 이것을 두려워한다, 기뻐한다. 두려워한다, 기뻐한다. 기뻐하다는 게 이게 약강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한없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게 결실하는 천지 만물이 결실하여 뭐라고요? 금기가 에워싸여져 있어도, 이것을 먹이 삼는 존재가 뭐를요? 이걸 꺼리는 법이 없다 이거죠. 단지 비참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뭐가요? 볍신 줄 알고 왔는데 전부 죽적이 보이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저뭐 간지나 육친에서 기타 신살로 확대했을 때 제가 뭐 하고 제공하고 관공하고 오히려 뭐냐면 이렇게 그 죄를 제답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결국은 내 삶을 어떻게 한다고 제한하고 왜곡한다 이래요. 절대로 뭐냐면 새는 뭘 먹는다? 벽실을 먹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벌써 설계되었다 이거예요. 설계되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태어난 오행적인 어떤 뭐 천간을 물로 바꾸어서 온 거지만 목이나 관은 우리가 약강에 의하여 조화를 취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희기 이런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는 뭐냐면 재관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재관은 재나 관은 이미 정해져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 목일주다, 예를 들어서. 목일주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예, 토와 금을 갖다가, 재성을 삼으로, 토가 뭐라고 했어요? 가색, 심고 뽑고라고 하는 거죠. 심고 거두어들이는 동작이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진수죠. 지지에서는 진수죠. 그죠? 근데, 예, 이 토의 가장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운동성 자체에서 뭐예요? 음양의 극단을 중화시키고, 그죠? 중매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거두었다가 펼쳤다가 한다. 그죠? 심고, 거두어들이고 가색. 이게 가색지물의 동작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예, 예를 들어 건축이라고 건축. 또는 농사도 그렇겠죠. 그죠? 심고, 거두어들이고 동작인데. 그럼 목유주에 있는 사람은 결국 뭐라고요? 아, 이쪽에 관련된 일로서 경제적인 성취를 이룩하는 날이 있겠다, 없겠다. 네, 있겠다. 이것을 내가 쓸수 없어서, 뭐냐면 내 것을 모두 삼을 수 없어서, 남의 밭을 갈아준다 하더라도, 즉 내가 소작을 해서 내가 남한테 가더라도 뭐 밭을 갈고 있다면, 밭을 갈고 있다면 이 사람은 먹을 것이 생긴다 안 생긴다. 예,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일주 딱 보는 순간부터 벌써 재관을 탁 세워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재성을 낳기 위한 재원이 되는 게 뭐예요? 식상이죠, 그죠? 그럼 식상을 그 다음으로, 그죠? 이게 재를 1번으로, 관을 2번으로, 그 다음에 식상을 3번으로 해요. 이렇게 해서 그 일주 자체의 목일주일 때는 뭐예요? 토와 금과 화, 요 순서로 되죠, 그죠? 예, 요 순서에 의해서 어디에 이 사람이 걸려 있느냐. 걸려 있는, 그 드러난 게 있다는 것은 뭐예요? 빨리 쓸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팔자 내에, 드러나 있다는 것은 빨리 쓸수 있다. 빨리 쓸수 있다. 그죠? 그 빨리 쓸수 있는 것이 뭐냐를 챙기면 되는 거예요. 챙겨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면 그냥 그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음양 운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음양 운동의 대상이. 그래서 우리가 약강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직업론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뭘요? 소작을 하여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심고, 뽑고, 입히고, 벗기고 하는 동작에 가담한다 하더라도, 활자에 생긴 모양대로를 취하고 있다면, 이것은 길게 인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활자에 생긴 모양이나 설계 모양의 무엇을 하고 있으므로 동작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금을 이제 관으로 쓰고 있는데, 재성을 빨리 쓸수 없어서 금을 갖다 그대로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금을 속성에 드러나 있다는 것이, 금융이라고 합시다. 금융. 우리가 시비와 판단, 결실, 분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금에 속하니까, 남의 것과 내 것을 가르는 금융이라 한다면, 목일주가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면, 또는 금속이겠죠, 그죠? 자, 금속을 다루는 곳에서 조직생활 형태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길 것이다, 짧을 것이다. 그 인연이 길 것이다고. 이 양반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면 목이 뭐 강하냐 약하냐 이것일 때가 아니라 뭐가요? 금이 어떻게 되느냐죠, 그죠? 예, 금이 어떻게 될 때? 흔들릴 때, 그죠? 예, 금이 흔들릴 때. 예, 이때 덩달아서 뭐예요? 자기는 음양 운동을 할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IMF 때 뭐예요? 우리가 추구 정충년이죠, 그죠? 정충년, 무인년 이걸 보는 순간에 뭘 생각하라고 했죠? 축과 인의 글자를 볼 때, 기본적으로 이걸 뭐 우리가 뭐 오행적으로 따져볼 수 있겠지만, 뭐죠? 금의 입고와 절처작용이죠, 그죠? 네. 절처작용이다. 절처. 절처작용.
빠지면 고쳤죠 아시겠죠? 맞습니까 저게? 예쁘게 안 썼나?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죠 그죠? 이게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빠졌지? 아 참 또 짠 7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짠 짠 이러면 되지 참 기본이 늘리니까 자 여기서 절처작용이 금의 입구와 절처작용이 그죠? 예,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팔자에 금을 무엇으로 쓰는 사람은 예, 재성으로 쓰는 사람은 자, 그 팔자에 금을 재성 쓴다면 병일주죠 그죠? 예, 병정일주가 금을 재성 삼겠죠 그죠? 그 다음에 관성 쓰는 사람이 갑을주 그죠? 예, 갑을주의 사람이 자 병이 축을 보면 일반적으로 야 이거 뭐 상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많이 꽝돼 보는 거죠 그죠? 예. 정이 축을 만나 식신을 만났으니까 식신 운에 쫙 타이레 보면은 이게 남은 인생 조지는 거다 이게 그죠? 금입고 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뭐라고요? 예, 병정일주가 도리의 축년에 골병이 들더라 이거 골병 아시겠죠? 자 올해 돌아와서 이제 다 조금 더 확장해 자 올해가 이제 개미년 갑신년을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개미 갑신을 빠져나갈 때 예, 먼저 생각이 되는 것이 뭐 이게 그 개다 미다 갑이다 신이다 뭐 오행적으로 뭐다 생각하겠지만 미하고 신에서 뭐가 끊겨요? 갑목의 예, 임묘장이 이루어지죠 그죠? 예, 임묘 절지장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예, 개수의 임묘장은 동시에 따라오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이 앞쪽에는 진사오미에서는 전부 다 패턴이 뭐였어요? 수의 절지작용이었죠, 그죠? 입고절지작용. 자, 여기서 가장 활발한 것은 갑목의 입고작용이나 절지작용이다. 자, 이것을 무엇을 쓰는 사람? 이를 재성으로 쓰는 사람. 자, 무슨 일주? 예, 금일주죠, 그죠? 금, 오행주 따지면 금이고. 두 번째, 이것을 무엇을 쓰는 사람? 관으로 쓰는 사람. 관으로 쓰는 사람은 토일주, 그죠? 예, 관으로 쓰는 사람은 토일주다. 예. 이게 경신이나 그 다음 관으로 쓰는 사람은 무다 무기다 이 말이죠 예? 무기 그 다음 세 번째 예, 이것을 식상으로 쓰는 예, 식상으로 쓰는 임계일주 예, 임계일주 중에서 정통으로 식신을 쓰고 있는 식신을 쓰는 임일주들이 올해 골병 드는 거예요 작년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올해 10월달까지 깨구리 팔딱 팔딱 깨우는 완전히 불가사리 전법으로 살고 있죠 예? 자, 이 식신이 들어갈 때가 우리가 또 활동성에서 굉장히 고달픔을 발생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아, 경신, 무기, 임계 중에, 예, 요놈들이 골고루 보러 오겠구나.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죠? 일주들, 지금 와서 문점하는 사람들의 90%가 요 일주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경신, 무기, 임,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미 뭐냐면, 우리가 간지하고 뒤에 연결해서 확장해서 보기도 하지만, 오행적으로, 이걸 이제 또, 이게 이제 아주 그 우리가 12주성적으로 확장하는 모양이죠. 그죠? 확장하는 모양, 이걸 단순화시킨다면, 오행적으로 단순화시킨다면 뭐예요? 예, 신유술에, 예, 우리가 그냥 크게 통으로 묶어서 금이라 하자 이거죠. 자, 금의 작용력이 가장 억제하는 것은 무엇의 작용? 예, 목의 작용력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죠? 예, 목의 작용. 그 다음에 화의 작용력을 서서히 누그러뜨리는 거죠. 그죠? 예, 서서히 누그러뜨리는 작용력. 이 목과 화를 어떻게 한번 한다고요? 이 목을 특히, 예, 중히 쓰는 사람, 일주. 목을 중히 쓰는 일주. 이 목을 중히 쓴다는 것은 뭐예요? 이걸 재나 과민에 산다는 거죠. 그죠? 예. 그 금이나 토에 해당하는 오행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물론 이게 이제 비겁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해석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항상 뭐 이것을 재관이라는 것을 이름으로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게 해석에 있어서 그죠? 이 목을 무엇으로 재나 관으로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식상으로 쓰는 것은 술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 요걸 좀 확장해서 결국, 아, 이 시기에, 예, 이 글자가 비견을 만났기 때문에, 또는 상관을 만났기 때문에, 또 이게 뭐, 식신, 인성을 만나죠. 그죠? 예, 인성을 만났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말고,
뭘요? 재성이나 관성이나 식성으로 종이 쓰는 놈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이 일주들이 고달픔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오행 자체에서 이미 딱 고정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한 해에 날짜 일주를 쫙 모아 비교해 보라니까요. 10명 중에 무조건 9명이 해당되게 돼 있어요. 이 원리에. 예외 없음, 예외 없음. 자, 그래서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뭐냐면 재관을 제한한다. 재관을 제한한다. 이런 것을 미리 이제 딱 생각해 놔야 되는 거죠. 미리. 그래서 사실은요, 막 맞추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뭐 하요? 물어보면 되거든요. 뭐 하요? 이랬는데, 예를 들어 목일주다 이거예요. 그래, 막 농사 짓습니다라면, 막 잘한다. 막 계속 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가색, 신고 거두는 그 토운동의 무대 위에서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한 것은, 결국 뭐예요? 음양 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이룰 수 있는 환경 속에 자기가 딱 조성됐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활자의 오행적으로 제일 큰 틀을 이미 잘 짜놓은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습성적으로 다른 어떤 우리가 강약을 통해서 희기 이런 어떤 희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한다면 이게 머리가 아프는 게 이게 지금 기존의 역학들은 뭐냐? 목이 약한데 토가 많으면 이것이 병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병이다. 이게 문제다 이거 병이다. 이게 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제일 하고 싶은 짓거리가 병이거든 원래. 틈만 나면 뭘 한다 저놈 오락을 한다. 절마저도 병이다 이라는 거예요. 병이다. 틈만 나면 공차로 나간다. 그것도 병이에요. 근데 결국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활동 무대라는 거예요. 활동 무대. 활동 무대.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뭐 격국용신년에서 말하는 그 병약하고는 개념이 다르지만 이렇게 팔자 내에 뭐 재성의 어떤 인자를 그대로 짝을 지어 쓰고 있다면 그것은 항상 뭐예요? 무대로서 가치가 있다 이거죠. 무대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군인은 어디서 죽는다? 전쟁터 죽는다. 전쟁터는 희신이다, 귀신이다. 일단 전쟁터에서 죽으니까 대귀신이다 이거죠. 그냥 귀신도 아니고 그죠? 그러나 전쟁터가 없으면 전쟁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존재 가치가 존재 양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희귀는 못하고 희귀 동서다 이거예요. 이게 기쁨과 죽음이 결국 어디에서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한 자리에서 사라진다. 그이 희귀 동서의 어떤 모양을 그대로 취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모양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면, 어떤 작용, 음양의 운동성은 잃지 않는다. 어부는 바다에서 죽고, 군인은 강에서 죽는다. 전쟁터에서 죽는다. 그래서 뭐냐면, 한 인간 너무 원망하면 안 되는 거라. 원망, 아주 내가 미워하는 놈은 뒷날 나한테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해생운하고 옛날 글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해생운, 해로움이 바로 은혜로움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은혜로움이 또 해로움 속에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 오행도 마찬가지가 이게요. 이게 토를 우리가 병이라 아니라 이렇게 강약이다 이렇게 쓸게 아니라 목일주가 토를 도와서 뭘 하고 있다면 활동 무대로 쓰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그 글자 생긴 모양의 무엇을 잘 따르고 있다. 분을, 그렇죠. 목운동의 속성을 그대로 잘 건강하게 음양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4개 강화되어 있는 인자를 무엇으로 해요?
음양으로 짝지어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 여러 이제 좀 우리가 공부를 이 공부를 좀 많이 했는 분들이 써줬는 글에 보면은 간단하다니까 원리가요. 해석을 하는데 어쩌냐면 일주는 목, 그래서 일주는 목. 딱 써놓고 이 금이 관이다. 3. 고로 금속회사다. 맞아. 4. 수가 약하여 고관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높은 감수가 아니다. 고관이 아니다. 5. 인년 묘년에 축년 축인년 묘년에 뭐 한다고 해요? 면에 금이 꺾이잖아요, 그죠? 금이 꺾이니 뭐라고 하냐면 전직한다. 그냥 뭐, 야, 이것이 이거 모르는 노인이야, 이게 일주가 목이다. 대관원법이라는 게 겨우 이 정도냐? 대관원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보니까 금이 관이다, 고로 금속회사다. 그 다음에 수가 약하여 고관이 약하다. 그 다음에 축인묘년에 전직한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양반들이 우리가 이런 우리가 숨은 어떤 큰 어떤 그 기저를 가지고 그 양반들이 이 문자를 쓴 거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근데 초학을 하는 사람이 뭔가 좀 뭔가 대가의 논법을 배우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게 다 죽은 거지 자기들한테는. 그죠? 이게 이미 음양운동의 대상이 딱 짜져 있다는 걸 먼저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까지 보면 완전 거의 유치원 수준이잖아요. 그죠? 역학을 좀 공부만 한 사람들 보면은 참 유치한 말이다, 이 말이죠. 일주는 목이고, 금은 관이다. 그 다음에 고로 금속회사다. 재산심세라는데도 보면 이렇게 쓰는 게 있다, 초창기에. 근데 뭐냐면, 이걸 가지고 막또 카피를 해가지고 보면서, 이 정도, 이게 그거냐인데, 사실 이 안에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위에 있는 이 일주, 내가. 일주가 목이다라고 하는 거, 사계에 이미 이말 한마디에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거 사실은. 근데 대부분 이제 흉내내가 적어보던 사람들은 이제 요까지의 진보된 단계의 논리에서 뭐냐면 자기하고 이해가 안 돼서 모르거나 축인묘년에 전직한다 이래서 야 이건 또 뭐냐 이게 무슨 깨구리냐 이거예요. 아니 상관년에 하는 거 맞잖아요. 사나 오나 그죠? 아니? 색다르고 텍스트대로 공부하면 그래서 공부하면 상관년에 뭐라고 파직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파직하는 것이 아니라 요때 딱 전직한다. 금이 뭐하여? 입고 절지하여 이렇게 전직한다. 요렇게 딱 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알쏭달쏭으로 퀴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바로 이게 일주는 목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이렇게 감정지수 쓸 때는 항상 뭐냐면 그 사람이 아는 만큼 사실은 소화할 수 밖에 없지만, 거짓말도 예쁘게 써준다고, 이거는 거짓말도. 이게 너무 이론적으로 다른 것은, 아, 이런 결론을 미리 딱 써놓는 거잖아요. 그죠? 축인묘년에 전직한다. 이거 이제 우리가 처음 공부한 사람 보면, 아, 이거는 다 알겠는데. 그죠? 여기서부터 헷갈리게 되는 얘기 들었다. 왜물이 약하면, 이게 고관이 아니다. 왜 축인묘년에 진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예 맞아요. 야 이게 뭐가 있긴 있구나. 그죠? 근데 요 구절 하나 나온 것도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 있었죠, 그죠? 근데 요 앞에 있는 건 이게 더 커요, 더 많은 게 있다니까. 이게 설명할 게몇 줄이라면 이게 몇 바닥은 된다, 그죠? 이게. 일주가 목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목일주이기 때문에 무엇을 그냥 인이 뭐냐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쓰게 하는 것이 이미 뭐라고 정해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용하여 희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성을 써서 용신으로 삼아서 이때 뭐 대발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반지 뭐냐면 인성운에 발달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인성을 뭐냐면 재산 형태의 변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변형. 그렇게 인성은 뭐냐면 저장성이에요. 저장성. 노 액션이죠, 그죠? 노 액션. 노 액션. 이렇게 안 움직이는 또 고착화된 형태의 그 재산 형태의 천이 뭐냐면 문서죠, 그죠? 부동산이고, 그죠? 그래서 문서나 부동산 형태의 그 재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이때 좋은 것이지, 인수라고 하면서 운동성 자체가 어떤 희신이 되거나 용신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이 운에 뭐 한다고 해요? 안정한다는 거죠. 안정한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직업론에서 결국 이제 뭐냐면, 오행적으로, 이제, 오행적인 것이 온다면, 이 제일 크게는 우리가 제일 조우라 했죠, 그죠? 조우하고, 음양 관계, 그 다음에 오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주 속성이죠, 그죠? 일주 속성. 자, 일주 속성에서 이제, 뒤에 쭉 관자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일주 속성에서 뭐냐면 우리가 목일주는 무엇을요? 금이나 토를 재관을 삼는다. 화일주는 수나 금을 재관을 삼는다. 그죠? 자, 요런 게 이미 다 고정이 되겠죠. 그죠? 그럼 토일주는 뭘까요? 수나 목이나를 재나 관을 삼겠죠. 그죠? 자, 이럴 때에 자, 이 토일주가 수나 목의 운동이 활발할 때를 무엇으로 삼는다면, 재물의 시간으로 삼는다면, 이 사람은 낮장사가 좋겠다, 밤장사가 좋겠다. 이게 수와 목의 시간이 언제예요? 이게 야중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침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밤과 아침을 무엇으로 삼는다면, 재성으로 관성을 삼는다면, 음양 운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밤에 있어요, 밤에. 야중이라. 자, 그렇다면, 난, 야간에는 나는 일 못한다. 그럼 어디로 나가야 돼요? 땅에 있다, 물에 있다. 물에 있다. 해중이다, 해중. 그죠? 자, 그 다음에, 밖에 표에 있다, 리에 있다. 그래, 그렇게 여름에 짱짱하게 펼쳐진 그 토의 기운이 뭐냐면 뭐 여름에 무더위와 같다 이거예요. 무더위. 자, 이 무더위가 어디까지 있는 그까지 다 펴내요. 모래 속에 바퀴 물까지 다 펴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난 명중이다, 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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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주로 무엇을 뭐 금전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금전활동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 양반은 무엇이에요? 기본적으로 태어난 그 일주 자체에서 음양운동을 제대로 짝짓고 있다 이거죠. 그죠? 예. 짝짓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장 두드러진 속성을 잘 음양적으로 결합시켰기 때문에 뭘할수 있다고 해요? 직업으로서 충실하게 쓸수 있다라고 하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오행으로서 뭐냐면 이미 음양이 잘 짝지어져 있는 것인가를 또는 재성이나 무대로서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것을 그대로 점검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잘 점검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해요? 고팔대대로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운동성을 가진 형태로 직업을 구성하는 것이다.
간단하죠. 그죠? 이것만 가지고도 한 10명 중에 한 7명은 다 소화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 단순하게 팔자의 수가 없다. 그래서 물장사다. 이렇게 어떤 거는 불이해난 게요. 물장사 성공이 해놓고, 자, 이게 없는 걸로 취해놓고, 어떤 말은 뭐 뭐라 써놨냐면은 수가 재다. 풀이해놓은 거 보시라니까요. 보면 수가 재성이다. 그래서 물장사다. 그런데 일주는 다 토일주라. 이게 딱 보면은 그냥 이것이 뭐냐면 저는 재성으로서 그냥 수가 재다 해도 되는데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일주는 토더라, 똑같은 토일주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화가 우리가 기울어진 제일 큰 부분에서 뭐냐, 조부적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경우에는 이게 약, 뭐 어떤 약강 이런 개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예, 큰 음양의 뜻을 뭐예요? 수나 화로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걸 본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자꾸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그러면 예, 만약에 뭐 금일주다라면 금일주는 무엇을 제로 삼느냐, 목을 제로 삼는데 목의 운동이란 무엇인가? 아, 솟아오르는 놈이다. 그죠? 그렇게 음의 운동에서 양의 운동으로 전환하여서 밖으로 솟아오르는 놈이다. 그죠? 솟아오르고 입히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 옷이다, 건축이다, 장식이다. 그죠?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한다면 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오행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어떤 인자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지적으로 갑시다. 간지적으로. 간지적으로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일주의 오행 속성 다음에, 이제, 갑이냐, 을이냐부터 쭉 나눠주죠, 그죠? 갑을 병정, 무기, 병신일 때. 자, 이제 갑일주이기 때문에 재성을 삼는 것들이 제한되겠죠. 재성을 삼는 것들이. 그죠? 땅바닥에, 천간에는 무와 기요. 땅바닥에 진술 충미를 재성을 삼는다 이 말이죠. 무화기와 진수수미를 삼는다. 이것도 뭐냐면 고정이죠, 그죠? 이미 고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순간적으로 팔자를 싹 보라 이거예요, 팔자를. 자, 갑일주인 것을 알았다. 갑일주인 것을 알았는데, 자, 이 글자 중에 무언가 있느냐? 이게 딱 진이 있다, 이거 진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진을 제로 삼고 있느냐, 진하고 수라고는 위치가 다르죠, 그죠? 이게, 수를 제로 쓰고 있는 사람과 진을 제로 쓰고 있는 사람의 그 모양을 지키고 있느냐를 관찰하는 거죠. 수를. 그러니까 진은 뭐냐면,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진은 인묘진에서 뭐예요? 목운동이 뭐냐면은 강화되어 있는 공간이고, 양기가 뭐 매장 1, 2, 3, 4, 5조 그죠? 5양의 단계로 흩어져 있는데 목 운동이 충실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솟구치는 놈이죠, 그죠? 그죠? 네. 그다음에 옆으로 을목의 단계 지났기 때문에 위로 옆으로 번지고 있는 놈이죠, 그죠? 네. 이런 정도로 양기가 밖으로 펼쳐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이놈은 어떻게 생겼냐면. 예, 밖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뭐가 있냐, 구멍이 뽕뽕뽕 나있다. 그건 말라있다, 말라있다. 구멍이 뽕뽕뽕 나있지, 그죠? 이게 비스켓 생각하면 됩니다. 개술자 생각하면. 비스켓이 어떻게 해요? 예, 밖으로, 그죠? 밖으로 모양을 부풀려져 있으나, 안으로는 어떻다고요? 예, 안으로는 그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갑이, 무엇을, 진을, 무엇으로 삼는 것, 재성으로 삼는 것과, 뭐, 술을 재성으로 삼는 것이 내용이 다르다. 자, 이 양반은 그러면 어느 사람이 더 큰 거를 좋아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좀 꾸민 막 항상 막, 막 입만 떼면 230억 주어야 되는데 이래가 있어요. 이번에 한번 막 한 뭐 40억짜리 뭐 어쩌고 얘가 그래 내가 그 32억이면 된다 해서고. 그러니까 막 입만 떼면 억이고 이럴 때는 막 와이셔츠 씻을 시간도 없는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밖이 뭐예요 토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이미 금의 속성에 의하여 뭐예요 금기 근할 때 그래요. 이게 근의 위치죠 그죠 술의 자리가 그죠 그래서 근하여 있는 자리 때 안이 뭐예요 메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마른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로 요건 뭐냐면은 안으로는 뭐예요 꽉 들어 찼는데 밖으로 얼마나 펼쳐지느냐 이거겠죠 그죠. 단지 목기의 모양에 노출이 되니까 목기의 몸이 노출되니까 포로스의 작용력이 한 번씩 허물어집니다. 여기 허물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팔자 내에 갑일주를 보는 순간에 땅바닥에 진술총리, 천간에 무기, 그 다음에 관성은 뭐예요? 경신, 그 다음에 지지, 신유, 그 다음에 병정, 그 다음에 사오. 딱 이렇게. 이 중에 몇 개 티 나와 있는 거 보면 돼요. 몇 개 티 나오냐. 여기서 이제 뒤에 우리가 신살증 측면에서 가면 이제 여기서 좀 급수를 좀 매겨야 되겠죠. 그죠? 급수를 쫙 매겨가지고 미를 취한 것과 숙을 취한 것이 다르다. 기를 취한 것이 다르다. 그 다음에 신을 취한 것이 다르고 그다음 지지신을 취한 것이 다르다. 이렇게 급수를 딱딱딱 매겨놓고 팔자를 쫙 펼치면 2초 안에 끝난다. 2초 안에. 2초 내가 해서 2초예요. 2초. 2초 이상 걸리면은 계속 틀리는. 이놈이 이놈 물고 있고 이놈이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갑일주에 정말로 어떤 그 음양운동의 의미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재성은 뭐밖에 없느냐면은 오중의 기토밖에 없잖아요. 오중의 기토. 이게 갑일주에 오중기토가 있으면 재근이 분명하다 분명하지 못하다 재근이 분명하다 이게. 이것이 형충파의 공망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삼촌이 부자라도 부자일 것이요. 서방이 부자라도 부자일 것이다. 자식이 부자라도 부자일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팔자에 어느 것이 두드려져 재가 되고, 어느 것이 두드려져 관이 되고, 이것을 이미 무엇이기 때문에, 아, 갑일주 왔네 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머릿속에 쫙 그려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그걸 훈련을 해놓으면 돼요. 훈련해 놓으면 바로 2초 내에 5인내 이런 점수 50점 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뭐 경인내 이러면 마이너스 1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갖다가 이제 보태고 빼고 해가지고 그것만 그냥 토탈로 쪼르고 계산하면 그러면 돼요. 계산할 것도 별로 없어. 사실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좋은 거는 발산이에요. 뭐 좋은 글자가 별로 없다니까. 더분이 좋다 싶으면 바로 옆에 충 딱 때리고 있는 거예요. 공망 때려보고 이러면서. 그럼 그때는 뭐냐면 바로 비빔밥 분석보고 들어갔는데 비빔밥. 예? 그죠? 예? 비빔밥 분석보고 들어가서 막 그냥 재 오면 재 좀 오고 관 오면 관 좀 오고 막 인수 오면 막 피곤하게 그래서 살아라. 그래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냥 그런 팔자에 뭐 팔자에 어떤 뭐 대 부기빈천을 크게 논할 바가 없다 이거예요. 범부필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갑일주이기 때문에 이미 뭐라 무엇이 제한되고 갑일주는 이 당류자를 재성으로 쓴다 관성으로 쓴다 그래서 이미 이 당류자가 관성에 대한 이미 픽스 딱 되어 있잖아요. 갑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2초 이상이 걸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확장을 하면, 을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요거 둘이서, 어느 것을 재성으로 쓰느냐, 어느 것을 관성 쓰느냐, 그것이 팔자에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걸 탁, 순간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팔자 이렇게 가볍게 해놓고, 그죠? 여기에 묘년 들어와 있고, 해월 들어와 있고, 인년 들어와 있다. 여기에 오 들어가면, 야 합격. 바로. 아, 합격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는 순간에 뭐 격국 용신이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 이것은 편인격이든지 무가 투출되면은 뭐가 이 평화 필요 없다니까. 이놈 있네란 거죠. 이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음양 운동을 매끄럽게 열고 닫아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대중가요란 말이에요. 대중가요. 그대 있음에 그대 있음에 내가 내 삶의 뜻을 얻었고 그죠. 그대가 가쁘니까 나도 뭐 같이 간다 이거죠.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거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그죠? 왜냐하면 정답이니까. 정답 수준이었으니까.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게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단 말이에요. 막 음양이 딱 꼽혔다는 거예요. 예, 꼽혔다. 그 놈은 행복한 놈이다 이거. 예. 자르려면 이제 자르려면 그때부터 피곤한 거니까. 재성을 찾아보자. 해중에 무토냐, 인중에 무토냐. 예? 차라리 인중병화를 쓸 것인가. 예, 예. 갑자일주다. 예, 갑자일주다. 아, 갑자에 오가 있다. 자, 그럼 이게 뭐냐면, 그게 안에서는 못 쓰고, 밖에서만 쓰는구나. 빨리 못 쓰고, 늦게 쓰는구나. 그래도 없는 놈보다는 100배 낫구나. 100배 낫구나. 아시겠죠? 페이스도 적용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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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표를 팍 만들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집에 가시면, 갑일주 딱 해놓고, 1. 정제는 뭐. 그 다음에 정관은 뭐. 이거 딱 쓰실 거라니까요. 그렇게, 요렇게 문을 딱 지어가지고, 그죠? 예, 제. 이것도 급수를 매길 수 있을 것이다. 급수를 매길 수 있는데, 자, 진술충미 중에서 제가 강조 많이 했죠? 네, 진술충미 중에 술하고 축은 뭐라고요? 네, 우리가 순수하게 말하는 오행적인 토의 속성이 거의 없다 했죠. 그렇죠? 단지 금운동이나 화운동을 닫고 열어주는 어떤 중매자로서 역할 때문에, 이렇게 중매자 때문에 토의 속성을 취하는 거죠. 오행적인 토는 어디다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진술 충미 중에서도, 야, 이게 뭔가 급수가 있구나. 자, 재성도 급수가 있다. 미팅을 나가보니까, 이 가시나 저 가시나, 여시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보니까, 물은 뭐예요? 밖으로 빼어난 기운이 드러날 거예요. 그렇게 상모가 어떻게 해요? 좀 반반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상모든 반반하겠죠, 그죠? 상모가 좀 멋이 그냥, 아, 재. 이러면서, 그죠? 재의 모양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로 뭐냐면, 정신적인 면에서, 추상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작용하고, 말은 그렇는데, 생각은 좀 막, 어쨌든 잘 통하던데, 뭐가 잘 안 통해요? 다른 게 잘 안 통하더라, 이게. 그게. 그래서, 천간에 있는 것은 주로 뭐 정신적인 추상성을 일단 한번, 예,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고, 기본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사오며 무르지는 것이 1,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진 2등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하고 4가 문제라. 예, 우선순위를 서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예, 모양이 흔들린데, 대도 대충 껍데기라도, 예, 토의 모양 가지고, 예, 이제 축은, 예, 뭐, 야중에 가려 있는 모양이죠, 그죠? 예, 토운도 중매자로서의 토만 있고, 이렇게 실제로 작용이 별로 없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팔자를 쫙 펼쳐봤을 때, 뭘요? 미를 제로 취하고 있다. 신을 제로 취하고 있다. 예, 술을 제로 취하고 있다. 이거 하나만 더 벌써, 답은 벌써 내놔야 된다. 난 다 알았다, 그랬어. 실체를. 제 실체를, 급수를 딱 매겨놨으니까, 그죠?
나는 죄의 실체를 알았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팔자에 억지로라도 그것을 짝지어 쓰고 있다면, 치고 쓰고 있다면 음양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요. 그 모양을 뭐예요? 저버리고 있다면 결국은 자기가 직업이 없는 거죠. 무직이다 이거죠. 진하고 미하고 차이점 아시죠? 진하고 미하고, 진은 뭐예요? 자, 진은 우리가 그 지장간 운동했을 때 속성이 수운동도 하고 목 운동도 하고 그죠? 코러스 작용하는데 언제? 이게 자부터 축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돌아갈 때, 자, 이 진은 언제 풀어놓는다? 자, 진의 고유작용이 뭐예요? 수입구를 유도하는 거죠, 그죠? 수입구를 유도해주는 어떤 작용 속에 있을 텐데, 무엇이 오면, 목이 오면 뭐로 소리해요? 만춘. 만춘. 봄이 무르익어서 만춘의 모양을 취한대요. 만춘 모양. 만춘. 뭐, 이게 가득 찰 만자 생각해야 됩니다. 뭐, 그냥 봄이 가득 찼다 생각하면, 그죠? 예. 그래서 이 봄의 모양새로 자기 토의 속성을 잃어버리는 이까지 목의 관습이 있으면 그때는 뭐예요? 이까지는 목으로 놀죠, 그죠? 요 구간에서 목을 놀고 그 다음에 신에 이르러서 뭐하고요? 신에 이르러서 수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어디로요? 요까지가 어떤 운동이 수운동에 의하여 토의 작용력이 크게 제한된다. 일단 대충 무늬는 톤데 토의 작용이 제대로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진의 그 중간 부분이나 끝부분부터 밑까지만 뭐를요? 수를 숨겨주는 작용. 수를 숨겨줌으로써 결국 토로서 뭐 수를 애호사죠, 그죠? 애호삼으로써 이때만 뭐로서요? 토로 토의 고유작용이 누구보다도 강하다 이거, 그죠? 수를 안 뺏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의 입고를 유도해가지고 그것이 화에 의하여, 화에 대해 발산되지 않도록 애호사고 잡아주는 게 토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완전 중심 중에 대단한 토라 했던 대단한 토. 근데 이때 되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토의 작용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여기 이르면은, 해에 이르면 거의 뭐에 들어가요? 수의 작용으로 가버린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이제 형성돼서 진이 뭐라고요? 아, 진을 토로서 짝지어 쓰고 있다면, 아, 이 사람은 18번 중에 이런 말에도 있겠구나. 얄밉게 떠난 이마. 그죠? 얄밉게 떠난 게 뭐예요? 그죠? 이때는 뭘 맹세하고, 재성으로서 내가 당신의 재성으로서 반드시 일할 것이다. 맹세했잖아요. 그죠? 맹세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얄밉게 떠난 이마, 그죠? 그 말고 또 있는데 뭐, 너도 여자였더냐, 그죠? 에라이 몹쓸 여자야, 에? 너도 여자였더냐, 에? 그때는 말이야, 맹세를 해놓고, 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 토가, 토로서의 작용력을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다 뭐냐면은 주변 글자의 간섭에 의해서 왜곡된다. 아, 그렇다면, 갑일주는 뭐라고요? 이건 미가 그러면 급수가 좀 높았는데, 미는 또 어떻게 돼요? 해에 의하여 허물어지기 전까지 미의 모양을 많이 가지려고 그랬죠. 그죠? 미다, 얘기를 해서. 그죠? 미. 근데 묘에 가면 어떻게 돼요? 목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그죠? 목 운동이 있을 때 여기 여기까지가 목 운동에 의하여 미의 작용이 되도록 안 되고 있을 때죠, 그죠? 그 다음에 유의 자리부터 서서 세력이 서서 약해지는데 해의 자리는 확고하게 이만큼 구간에서는 미토의 작용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잘안 되겠죠, 그죠? 이때는 뭐 작용력이 활발하냐 못하냐 뿐이지 그래도 비교적한데 요럴 때가 이제 골병되는 거거든요. 이제 진 같은 경우에는 요놈이 톤지 목인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둘 사이에는 묘한 신살이 있어, 그죠?
찾아보세요. 이게 미도 뭐냐면 자기도 이놈이 목의 물이냐 아니냐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주고받고 삭감하고 막 조절하는 동작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게 바예요, 바. 바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래도 미는 어느 구간? 이 구간에서 그래도 이까지. 토로서의 자세도 비교적 강하게 들리시는데, 물론 이런 구간 좀 약해지겠죠, 그죠? 약해지고, 그죠? 그래도 뭡니까? 하루 24시간에, 12시간 이상이잖아요, 그죠? 12시간 이상 마누라 역할 해줬으면 됐잖아요. 그만하면, 그죠? 24시간 마누라 역할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마누라도 자야 되죠, 그죠? 잠도 안 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갑일주가 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뭐냐면 가장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그 재성의 재근이 이미 이 팔자에 펼쳐져 있으므로 단지 선후, 빠르고 느리고, 요 차이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음양을 짝지순 쓰고 간다. 이렇게 봄으로서 한눈에 착 보면서 뭐냐면 팔자에, 이게 기본 환경이 뭐냐면 좋으냐 안 좋으냐를 적용을 제발 따지지 말고 이걸로서 쫘락 해보라. 쫘락. 알겠죠? 쫘락 해보고 그 다음에 쭉쭉쭉 글자들이 있겠죠, 그죠? 중간에 또 뭐 인묘도 있고 해자도 있고 쭉 있겠죠, 그죠? 갑을 인묘, 해자 이렇게. 오가 두 개가 있고 두 개일 수도 괜찮습니다. 두 개일 수도. 음양을 단지 이제 두 개가 있어서 어지럽게 쓰고. 그러니까 세상이 안 공평한 거라요. 막, 없는 놈은 없어가 지랄병하고, 있는 놈은 이것저것 다 땡긴다고 또 지랄병하고, 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어지럽게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일찍 그것을 취하여 안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방해를 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파생하는 거죠. 네. 자,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연계를 쭉 만들어 놓고, 순서를 갖다 매겨보라니까요. 예를 들어, 신일주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갑, 을, 인묘,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관성은 뭐예요? 병정사오, 그죠? 병정사오. 그 다음 식상은 뭐예요? 자해, 인계죠, 그죠? 이 순서를 가지고 팔자에 보는 순간에 이 글자들이 있는가? 있다면 일단 뭐냐면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음양의 대상이 뭐라고요? 팔자 안에 이미 음양 운동의 대상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단지 이제 음양 운동을 어떻게 좀 더 정세하게 설명하니까 정제를 쓰니 어떠하고, 천간을 쓰니 어떠하다. 지지를 쓰니 어떠하고, 지지 정제를 쓰니 어떠하다. 이것만 따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예, 예. 예? 아, 1등만으로 단문 인목이죠, 당연히 인목. 봄, 그건 팔자예요. 요는 뭐예요? 인목은 이 자체의 귀인이에요, 귀인. 천을 귀인이에요. 그죠? 천을 귀인이죠? 그러면서 이놈이 뭐냐면 관성과 물이 짓죠? 그래서 뭐냐면 자식 생산의 용도가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 인목이 되겠죠, 이게. 예, 예. 그 인목이 1등.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갑목이 세력이 조금 있으면 정제로서 세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에 이제 을목 뭐냐면 다 3등. 이거 다 없으면 일단 1등 그룹은 없음. 1등 마누라 그룹은 없음. 예? 각과 층은 천간에 있는데 이것이 천간의 지지의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 다 심하게 없으면 유령이잖아요, 유령. 심하까지는 다 입었는데 발이 없어요. 그죠? 지지의 세력이 아예 없으면.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제 미처인데 운이 나쁠 때 뭐냐면 상처를 한다는 거예요. 또 정신적으로 너무나 잘 조화력을 쓰는데 부인으로서 역할을 오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는 뭐냐면 천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 지지의 세력을 따져야 된다, 그죠? 지지의 세력이 있다면
역시 뭐냐면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처 역할을 잘 수행하더라. 아,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죠. 예, 결정. 자,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쫙 만들어 보세요. 쭉 만들어 보시면 재성을 무엇으로 삼기 때문에, 관성을 무엇으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그 다음에 아까 오행경을 묶어서 봐봤죠, 그죠? 뭐 그런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토의 속성에 관한 직업, 뭐 화의 속성에 관한 직업은 뭐 테스트 다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빨리 직업론을 우리 실전에서 써먹으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가냐,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그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 게, 이것이 팔자 내에 짝지을 수 있는 재나 관이나 식, 이것의 우선순위를 쫙 매겨놓고 동굴뱅이 탁탁 쳐보라니까요. 동굴뱅이 치다 보면 아, 이 팔자 바로 좋다 가네. 이 팔자는 좋다 안 좋다 2초 안에 끝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게 짝지을 음량이 팔자 내에 드러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무조건 좋은 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놈이 돼야 돼요. 그게 예. 남자는 제가 중요한. 아, 그렇죠. 남자는 그렇죠. 우선적으로 재성을 먼저 우선해 보고, 그 다음에 여자는 재관을 같이 봐줘야 돼요. 재관을 같이 봐. 예. 누구든지 뭐냐면은 자연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제어하기를 원하는 한다 이거죠. 자기가 제어. 이렇게 서방보다 뒤에는 누굴 더 좋아해요? 돈님을 더 좋아한다. 돈님에서 사랑해요 이러면서. 진심이에요. 이 말하지 않나 이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있는 것과, 예. 적당히 있는 것과, 예. 차이가 나죠. 아까도 뭡니까? 재관이 여러 개니까, 오가 있으면 뭐예요? 갑일주에 볼 때는 이게 최고 좋은 재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밖으로 삐져나오지도 않고, 오라고 하는 뭐예요? 이 장막을 살짝 쳐놓고, 예? 그 사도를 합니까? 그 쳐놓고 안에는 보면은 완전 이게 진짜 정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둘이 되니 어지럽게 쓰고 셋이 되니 더더욱 어지러워진다 이 말이죠. 예. 어지러워진다. 그래서 제대로 쓰지 못한다로 결국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쓰지 못한다. 또는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억지로 쓴다. 이게 이제 뒤에 가면은 예, 우리 육신편에서 뭐냐면은, 이제 일종의 그, 이게 직업론에서 필요해요, 이게. 격, 용신이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로 취해보는 것은 격이다, 그죠, 격. 여기에서 이제, 성격과 파격을 쪼개잖아요. 성격과 파격에서 요것도 뭐냐면, 마누라가 정통으로 생긴 마누라가 둘이니 파격이다. 하나 더 왔으니 더 파격이다. 자, 요런 팔자가, 재를 짝지어 쓰는 거 하고, 재가 아예 없이, 재근이 아예 없이, 이런 식으로 쓰는 팔자.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아예 재근이 없다. 요 팔자와 요 팔자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요것도 뭐냐면은, 재성을 쓸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쓸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무엇으로 대용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 경우에는. 요걸 뭐냐면 좋은 것이 있는데도 닮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또 취하려고 한다. 자, 이것이 이제 결국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내용을 이제 서로 왜곡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자꾸 잘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주를 적는 순간에 바로 무기진술 충리 어디 쫙, 그 다음 경신인계 어디, 이제 거기 있는 자리까지 딱 봤다 이거예요. 자, 이제 경신이 있다. 경신 신유가 이게 딱 뭐냐면 재성이면 재성으로 쫙 있다 이거예요. 병정에서. 자, 이것을 봤는데 이것이 안정되어 있다면, 이건 뭐, 우리가 그 파격 성격을 따를 때도 쓸 수 있는 논리지만, 파격이냐 성격이냐 이걸 불러도 하지만 팔자 자체에 재성이 어디에 있든 안정이 되어 있다면, 여인이 어떻게 도망을 간다 안 간다, 도망을 안 가고 있으면 행복한
해피랜드가 된다 이거 해피랜드가. 나 잡아봐라 하면 도망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뭐 그대 그죠? 이래 되면 이게 피곤한 거죠 그죠? 도망간 거 가만히 탁 이렇게 이름만 불러주세요. 나극이 서 있을게요. 참 복 많은 놈 이야기. 이름만 불러주면 내가 딱 서 있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안정되게 있다 이 발주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 뭐 무엇을 취하니 재성으로 취한 게 있으니 격이 좀 파격이 되어도 큰 음량이 되는 뭐예요? 재관이 안정되어 있음으로써 결국 그 사람의 생활 환경, 생활이죠, 그죠? 생하고 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더라, 이거죠. 어려움이 없더라. 자. 그래서 좋은 팔자 나오기가 참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음양에서 우리가 조우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에서 접근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오행적인 측면에서 일주 속성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정관을 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의 갑이 쓰고 있는 거하고 기토의 인몸 쓰고 있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둘 다 이게 평관이죠, 지금. 당뮤자를 합시다, 그럼. 당뮤자. 당뮤자. 요런 곳에 쓰고 있을 때도 이게, 이걸 똑같이 정관이다 처리하면은, 물론 정관으로서 어떤 속성은 취할 수 있지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은 어디예요? 그 성질이 밝고 가벼운 것이다? 무겁고 탁한 것이다? 관이라고 하는 것이,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재를 위험은. 재는 그 속성이 가볍고 밝은 것이다, 무겁고 탁한 것이다. 재는 무겁고 탁한 거잖아요. 돈을 이래 가면 돈 벌어서 이래 머리 이고 다닐 사람이 있습니까? 돈은 어디에다 숨기고? 그러니까, 금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음하고 습한 곳에, 그죠? 그 다음에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돈이라는 건 숨어서 지자리에 가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예. 그게 이견이 있으시면 앞으로 지갑을 이렇게 밖으로 좀 이렇게 들고. 자, 계급장은 어디에 붙어야 마시고? 호주머니 있어야 마시다? 아니면 이마에 붙어야 마시다? 이러면 마시고, 그죠? 자, 그러면은, 당뇨자하고 인모하고, 물론 둘 다 관성의 속성이 뚜렷하면은, 그게 다 귀에요. 귀격으로 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인목은 뭐예요? 양기가 삼양에 이르러서 위로 쭉 솟구쳐 오르는 목 운동 갖다 주죠. 그죠? 예. 그 다음 묘는 뭐예요?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둥그레 솟구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성질이 탁하고 어둡다, 밝고 가볍다. 밝고 가볍죠. 이게 뭐냐면 이게 깃발이란 말이에요. 깃발. 깃발관을 쓴다면, 깃발관. 아시겠죠? 깃발관. 그 중에 간목까지 말씀 확실하겠죠, 그죠? 예, 간목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 바람이 여기로 불 때는 이렇게 하고, 바람이 여기로 불 때는 주름이 가면 이렇게 하면 갑이죠, 그죠? 이렇게 깃발관이 돼요, 깃발관. 쭉 속은 데가, 그죠? 예, 그래서 깃발 아래, 높은 깃발 아래 서 있다 하면 태극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거나, 뭐냐면 높은 명예 밑에 자기가 뭐 경례하는 사람이, 외국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요건 뭐 하는 곳이겠다. 어떻게 보면 거울이고, 어떻게 보면 도끼다, 이거예요. 거울이고, 도끼다. 어떻게 보니까 만물이 초목이 떨어지면 수갑이 돼요, 수갑. 그쵸? 그래서 초목이 떨어지고 하니까 뭐냐면, 거울로 비추니, 뭐라고요? 심판하는 곳이요. 그쵸? 심판. 그죠? 그 다음에, 도끼로, 다루니, 법무라, 법무. 그 다음에 이것저것을 내 것을 가리는 것이므로 금융이라. 그래서 이런 쪽의 무엇으로, 관성으로 쓰겠죠, 그죠? 정신적인 뜻이 강하거나, 높은 깃발 아래 서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더 쳐준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지지 속성으로서 우리가 정관 격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요? 그러면, 야, 맞다. 이 수를 관으로 삼던 사람은, 병정일주는
경쟁의 입장은 자, 수를 간으로 삼죠, 그죠? 자, 정해졌죠, 이미. 자, 이 사람은 외교관이 좋겠다, 내무관이 좋겠다. 근데 물의 속성을 쫓아서 뭐라고요? 이게 해외다, 해외. 해중이나 해외다, 그죠? 달아 높이곰 도다샤, 그죠? 동둥다리, 뭐, 나오죠, 그죠? 달아 높이곰 도다샤. 이렇게 강물에 월인이, 월인천강하고, 그죠? 달도장을 어디에 찍고? 황에 찍고, 그죠? 월인천강하고. 이렇게, 아, 병정일주는 그 속성만으로 벌써, 예, 내무가 아니라, 예, 외교로 가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것이 이미 딱, 태가 그 일주 자체에서 이미 픽스가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임계일주는 무엇을 관을 쓰므로? 무엇을 관으로 쓰므로? 토를 관으로 쓰므로. 자, 중앙이 좋겠다. 변두리가 좋겠다. 그렇죠? 중앙이 더 중앙. 그죠? 중앙. 본부가 본부. 그죠? 중앙이나 본부를 관으로 쓰는 것이, 예, 좋겠구나. 그래서 외무가 아니라 내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주들이 뭐냐면 외무를 보는 경우란 뭐냐면 임일주가 예를 들어서 김이라고 하는 인자를 봤는데 축이 옆에 탁 같이 하나 흔들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본부 파견 외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 미가라고 하면서 이게 이 사통팔달의 중앙인데 이걸 뭐예요? 축으로 와서 들고 차니까 본부에서 파견 나온, 예, 지점이나 예하에서 그 하더라 이거죠. 아시겠죠? 그 축이 건드릴 때도 있고 약화될 때도 있고. 그래서 축이 약해지면은 뭐 하고 축이 소풍 가면, 예, 유년에 이르면 뭐라고요? 복귀하고 본부로. 그 다음에, 예, 축이 뭐라고요? 내가 언제 이 금이었느냐 하면서 도로 나는 토지롱 하면서 들고 차면 또 미가 왔다 갔다 한다. 아예 왔다 갔다로, 예, 역마 속성을 가지는, 즉 발령을 못 써요. 본부에서 지점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예, 그 속성 그대로를 취하게 되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 재성을 취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 병정일주는 무엇으로? 예, 금을, 예, 재성으로. 무기일주도 금을 무엇으로? 식상으로 쓰죠, 그죠? 그래서, 예, 병정 무기일주가 금속을 다룬다는 것은, 결국 뭐라고, 자기 활동 무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예, 길게 인연하고. 근데 갑을일주가 무엇을 다루면요? 금속을 다루고 있으면은 반드시 관성의 속성을 띠게 되므로 큰 조직과 손을 잡은, 뭐라고요? 납품, 예, 예, 대리점 사업, 또는 임가공, 이런 어떤 속성을 취함으로써 간다는 겁니다. 병정일주가, 예, 금속을 취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주를 취하여 있으므로 반드시 무엇이 있다? 가공이나 기술성을 따른 것이다. 비경급제를 무엇으로 삼지 않는다? 비경급제를 재성으로 삼지 않는다죠. 그죠? 그러면 경신일주는, 예, 금속 분야에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은, 아, 지진에 뭔가 제조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수술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하겠구나. 이런 걸 대번에 아셔야 되겠죠. 인계일주도 뭐냐면 인성을 뭐예요? 인성을 다루어서 돈을 채우는, 이것도 뭐냐면 인성 속성이니까, 네, 허가권이라든지 편인 속성은 주로 기술돼요. 편인은 그것에 대한 금속에 관한 기술 요소예요. 그래서 임계일주 자체가 뭐였어요? 금속 자체를 제로 삼지는 않는다 이거죠. 편인의 속성을 따오든지 아니면 인허가예요. 인허가. 이런 걸 통해서 활동 무대를 삼을 뿐이지 바람직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확장이 착 잘 되면은 이제, 예, 그 사람이 경신일주가 왜 금속을 다루고 있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금속의 속성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 이래요. 뭐 깎든지, 붙이든지, 끼우든지 이런 어떤 가공성 중심으로서 결국은, 예, 그 대상을 금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팔장을 내려다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뭐 형이 됐던, 예, 전문 기술이 됐더니 상관이라는 것 자체도 전문 기술이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무엇을 편인성의 속성을 따라서 그대로 기술성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금속을 다루고 있더라 하는 거죠. 편인을 가지고 자기가 예예 편인을 가지고 전문 기술을 쓰는 사람 다들 예예예 예, 예. 그 사람들이 식당이 좀 시신이 있더라고요. 예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시신 상관을 건드릴 때가 위험합니까? 편인성을 쓰는 편인을 건드릴 때 위험합니까? 그때 하라 하더라도 식상을 건드릴 때가 위험한 거 아니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런 어떤 소재적인 인자에 가 있는 것은, 그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고유의 팔자에 있어서 식상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자기 팔자에 있는 식상, 이게 목을 제한할 때 더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뒤에 자세히 보면, 편인이 아주 안정되어 있으면은, 기술도 뭐냐면은, 순도 높은 기술이라는 거죠. 고급 기술이다. 이게 편인이 안정되게 되어 있으면 고급 기술. 편인도 축 맞고 형 맞으면 뭐냐면 형 맞아서 지가 안정되지 않는 모양이면 고급 기술이 아니다. 이게. 그러나 뭐냐면 팔자 안에서 자기가 식상을 만났을 때는 식상을 억제할 때는 당연히 식상을 억제하는 그 고통이 발생한다.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변인을 이렇게 다시 뭐 충원한다 이랬을 때는 자기가 뭐냐면은 신기술로 넘어가요. 신기술. 이렇게 충하면은 신생으로 넘어간다. 신생. 새로 만들어진다. 그래요. 옛날 변인을 버리고 말이거든요. 버리고 그 반발로서 바로 신변인 이름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신기술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보통 식상에 올 때잖아요. 그죠? 식상에 올 때, 예를 들어서 이밀주가 신편인을 쓰고 있어가지고, 종업원 두세 명 놓고, 물건 가져와가지고, 가공만 팍 해주는 거예요. 가공만. 가공만 해주고 있다가, 임목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 충을 해주니까, 예, 그렇죠. 새로운 기술을 개발과 함께 밥그릇의 확장이 동시에 오더라, 이거죠. 예. 밥그릇의 확장이 오더라. 그 다음에 육신에서 성격 바뀌는데, 벌써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시계가 좀 됐지? 예, 예. 조금 쉬었다가, 조금 좀 하고, 다음 진도도 어차피, 요 개념을 계속 반복하면서 한 두 번 정도 더 해야 될 겁니다. 반복해서 하면서 이제 우리 팔자를 놓고, 이제 요런 측면, 요런 측면, 요런 측면 해가지고 쭉, 그 사례를 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 시간 조금 걸리니까 조금 쉬었다가 또. 한 15분만 쉬고, 한 시간만 할까요? 시간, 이거 얼마 됐습니까? 9시 5분이죠. 9시 5분. 그럼 30분부터 해가지고 10시 반 안에 마칩시다. 예, 예,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예.